아이쿠, 저분들 안녕. JJ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정말 뭐 급격하게 추워졌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돼서 뭐 날씨도 영하로 떨어지고 이런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 이 겨울철에 사용하기에 꿀템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으면 나쁘진 않을 만한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허킨스사의 스머그 V2. 이 제품이 SNS에서 광고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식지 않는 머그컵, 책상 위에 인덕션, 선물용으로 좋다 막 이러면서 광고를 하는데, 얼마나 쓰임새가 좋고 유용할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네,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 허킨스사의 스머그 V2. 여러분, 제가 항상 그 고점에 물리는 거는 JJ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이번에도 또 물렸습니다. 45,900원에 배송비가 2,500원이 더해져서 48,400원이었거든요 오늘 가격이 얼마였지 하고 다시 찾아보려고 하니까 또 세일을 하는데, 그래갖고 36,900원에 8인 판매를 하고 있다. 또 물렸어. 그리고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면은 허킨스사의 제품 말고도 샤오미 볼링 머그 막 해가지고 32,900원짜리 더 싼 것도 있더라고요. 기능은 비슷한데. 자, 아무튼 그래도 뭐 고점에 물렸던 뭐 저점에 물려 봤으면 좋겠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짜잔! 짠! 짠! 작동이 잘 되지 않으신가요? 하면서 매뉴얼, 그리고 유저 매뉴얼에서 책자로 조그맣게 요렇게 본체가 요렇게 아답터랑 케이블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덕션이랑 똑같은 원리로 여기 내부 코일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발생을 한대요. 머그에 이 필름이 밑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여기에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요거랑 만나면은 열이 발생을 해서 컵 밑에를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머그 워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판 자체가 가열식이라서 뜨거워를 할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데일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따가 확인해 보자고요. 퀄컴의 퀵차지 3.0을 지원하는 어댑터를 탑재를 해놨고요. 전용 어댑터를 쓰지 않고서 막 어디 다이소에서 파는 막 5V에 2A짜리 막 이런 거 쓰면은 제대로 데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충전기는 빡센 걸로 써야 된다는 점. 여기 보면은 버튼이 있는데 약하게 눌립니다. 컵을 올려놓게 되면은 이게 버튼이 눌리면서 작동이 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밑에 하얗게 불이 들어왔죠. 컵을 떼게 되면 불이 꺼지는 온오프 방식의 구조고요. 이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자리에 이렇게 위치를 하면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컴퓨터 하면서 막 이렇게 놓으면은 안 되는... 됐네? 근데 깜빡이면은 안 되는 거고, 요렇게 제대로 올려놔야 이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인덕션이 가열을 할 때 윙 하고 소리가 나는데, 여기도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약간 그 신경 안 쓰고 들으면 모를 정도인데, 신경을 쓰고 들으면 약간 그 두통 왔을 때 삐. 하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요 정도만 떨어져도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쬐끔한 소음이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컵을 씻어오고 한번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뜨거워. 컵이 뜨겁잖아. 이씨. 이런 말은 없었잖아. 네, 이렇게 컵을 닦아왔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크게 막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네요. 컵 닦듯이 그냥 편하게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자기라서 물에 닿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재질이랍니다. 일단은 물을 좀 끓이고요. 98.6도입니다. 근데 너무 뜨겁게 끓인 이 물을 넣는 것보다 살짝만 식혀서, 커피가 가장 맛있는 온도 뭐 이렇게 갖고 육지시켜준다고 하는데, 한 70도 정도로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도가 73.3도. 이 머그컵이랑 비교할 것들을 가지고 올게요. 일반 컵, 보온 머그컵, 스탠리 보온 퀸처, 허킨스 스머그 V2.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온도를 재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제품에는 뚜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덮어주고, 그리고 허킨스 머그잔은 이렇게 작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막 따랐을 때 온도를 재보면은 일반 머그컵에 있는 물의 온도는 64.8도, 68.2도, 63.9까지 떨어졌네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애정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스탠리 퀸처입니다. 66.9도. 컵의 온도가 있기 때문에 살짝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테스트를 시작하는 온도가 이렇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시각은 오후 6시 10분입니다. 한 30분 정도 후에 온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에다가 물을 담아둔 지 30분이 흘렀습니다. 온도를 각각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42.1도, 56.3도입니다. 60.5도, 62.4도에서 3도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머그잔은 이제 그냥 뜨겁지도 않아요. 본 머그도 꽤나 떨어졌고, 그나마 좋은 병이 선방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머그 워머는 6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8시 55분.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컵의 온도는 25.9도, 36.5도, 46.6도에서 5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허킨스 스머그는 어떨까요? 60.4도. 확실히 다른 보온 머그나 보온병도 굉장히 기능이 좋은 편인데도 얘는 계속해서 가열을 해주기 때문에 온도가 60도 이상으로 유지가 되네요. 이따 몇 시간 후에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1시 22분.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지금, 실온보다. 자, 23.4도 5도 왔다 갔다 다 식었죠. 이 정도면 보온 머그는 과연 27.2도. 한번 마셔볼까? 아, 살짝 좀 찬 기운이 감도는 것 같은? 완전 차갑진 않고 아무튼 다 식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스탠리 보온병, 오, 얘는 아직 따뜻한가 보다. 좀 빡빡 올라가는데? 힘을 내. 아, 못 올라갑니다. 34.4도. 요것도 한번 마셔볼까요? 미지근하긴 한데 살짝 뜨끈한 미지근함.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스모그의 온도는 과연? 아, 얘는 그냥 뜨거운데 아직도? 60.1도. 얘는 컵도 뜨거워 지금. 아, 그 당연하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받았을 때 뚜껑 열고 한 5분 정도 식혀놨을 때 그 정도 느낌으로 뜨끈뜨끈해요. 이거 한번 마셔볼래? 아, 좋다. 사실상 이거 머그컵 하나에 커피나 물 채워놓고 7시간 이상 있진 않잖아요. 이 정도 있으면은 뭐 거의 계속해서 뜨거움을 유지시켜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네. 기능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덕션의 원리라서 여기다가 댔을 때 손을 댈 일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만졌을 때 뜨끈뜨끈합니다. 핫팩 데웠을 때 정도의 온도를 머금고 있는 것 같고, 뜨거워서 댈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컵 밑에 온도입니다. 아까 제가 손으로 만졌을 때 아, 뜨거워 했었잖아요. 60.7도. 한 번 더. 56.2도. 그러니까 뜨겁긴 뜨거워. 샤워에도 뜨거움을 60도로 콸콸 틀면은 막 아, 뜨거워 이러잖아요. 뭐 그 정도 뜨거움인데 살이 뭐 될 것 같은 정도는 아니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괜찮은 점이 있습니다. 요 컵을 데우지 않을 때에는 핸드폰을 딱 올려놓으면, 아니 무선 충전이 되지 뭐야. 이게 출력에 따라서 5W, 7.5W, 10W까지 전용 충전잭을 쓰고 있으니까 10W로 들어갈 것 같은데, 10W 무선이면 그래도 고속 충전이라고 뜰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 폴드3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고속 무선 충전 뜨죠? 사실 고속 무선 충전 패드 사면 그것만 해도 2, 3만원 하잖아요, 괜찮은 거 살려면. 근데 거기다가 컵까지 데울 수 있는 거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라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생겼는데, 인덕션의 원리로 따뜻한 물을 더 이상 온도가 내려가지 않게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면서 보온을 해준다고 하지만, 과연 찬물을 부으면
배워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뭐 이거는 광고나 상세 설명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번외 테스트. 제가 냉장고에서 갓 꺼내온 차가운 물입니다. 보면은 여기에 그 알죠? 그 맺혀 있는 거 요 가득 따라주고요. 뚜껑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온도계를 꼽아 놓도록 할게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냈으니까 엄청 차갑겠죠. 아우 이 시려. 나이가 들었는지 이가 조금씩 시렵더라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어도 막 아우. 온도는 6.6도. 좀 따뜻한 물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렛츠 고. 20분이 넘게 흐르고 있는데 컵 안에 있는 물의 온도는 21.1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엄청나게 빠르게 온도가 막 그 포트에다 끓이듯이 막 올라가진 않지만 천천히 스물스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보시죠. 45분이 흘렀습니다. 물컵 안에 있는 물의 온도는 34.5도. 그리고 위쪽에는 반투명하게 보이시죠? 물방울이 싹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컵을 만져보면은 뜨겁진 않은데 이거 좀 미지근한 것보다 살짝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뭐 그 정도? 완전히 뜨거운 온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계속해서 보시죠. 자, 1시간 1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41.4도. 자, 이제 1시간 2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뜨끈뜨끈해요. 이제 49.7도. 이 정도면 딱 마셨을 때 따뜻한 차를 마시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의 온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60도 가까이 올라가는 거 일단 그거는 봐야겠죠? 예. 자, 이렇게 2시간 4분을 넘겨가고 있는데요. 물 온도는 현재 56.3도입니다. 일단은 찬물을 이렇게 때려 부어도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뜨거워진다라는 것을 확인은 한 것 같고요. 56도 정도면은 이거 뜨겁거든요. 한번 마셔볼까? 김이 슬슬 올라와요. 뜨끈뜨끈합니다. 물론 주전자에서 갓 끓인 그런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좀 미적지근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굉장히 뜨끈뜨끈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물을 끓여와가지고 그걸 부어서 그냥 온도 유지하는 뭐 그 정도만 쓰고 아니면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회사에 걸어오면서 손이 이제 시려가지고 따뜻한 커피를 하나 사다가 이게 홀짝홀짝하면서 회사에 딱 갔는데 커피가 꽤나 식었어. 좀 미지근해. 그럴 때는 그래도 여기다 부어놓고 좀 기다리면은 한 뭐가 20, 30분 기다리면 다시 좀 뜨뜻한 느낌이 날 것 같고 뭐 그 정도로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온 텀블러나 보온 머그잔 막 이런 게 있으면은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뭔가 일을 하는 책상 위에 머그워머나 뭐 텀블러나 뭐 아무것도 없고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4만 원대에 사시진 마시고 한 3만 원대에 무선 충전에다가 컵 워머까지 된다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4만 원이면 조금 그냥 텀블러 그냥 한 만몇천 원짜리 하나 사고 말지 이런 느낌도 좀 들 것 같아가지고 편리한 물건임에는 확실합니다만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겨울이 왔으니 겨울철에 쓸 수 있는 좀 유용한 아이템이 아닐까 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나름대로 나쁘지 않아서 좀 덜 후구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아이템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세요.